오늘은 이제 고린도 후서 7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위로입니다. 위로. 위로. 오늘 밤 주께서 여러분들을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위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위로는 뭘까요? 최고의 위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최고의 위로는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진심을 얻는 것이다.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진심을 얻는 것이다. 연탄길이라는 글을 쓴 이철환 작가가 한 얘기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진심을 얻는 것이다. 최고의 위로는 사실 공감입니다. 공감을 받아내고 공감을 하는 일이죠. 오늘 바울도 보면 여기에 그 문제에 혹독이 걸려있다가 그 문제가 하나님 은혜로 해결받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2절을 좀 볼까요? 1절은 지난주 매듭을 지으면서 같이 나누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보진 않겠습니다.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죠. 그냥 영접이 아니고 무엇으로 영접하라고요? 마음으로 영접하라. 사실 이 영접하라는 말은 헬라 말을 보면 당신의 마음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 공간 개념입니다. 공간, 스페이스를 얘기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내가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좀 넓혀달라. 이 이야기는 뭐의 반복인가 하면 앞에 6장 11절의 반복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넓히라. 그 얘기의 연장선에서 오늘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지금 이 사도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몇 가지 심각한 오해가 벌어져 있죠. 첫째는 재정의 문제였어요. 이 사도들이 교회 재정을 옳게 쓰는 것이냐, 이 재정에 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데는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그런 일상의 문제들이 늘 있는 법입니다. 재정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사도들의 처지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저렇게 끊임없이 고난이 이어질 수가 있겠는가? 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걸어야 되는 이 험난한 환난과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된 거죠. 아, 예수를 그 정도 믿었으면 지방 가는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세속적인 관점으로 사도들의 사역의 성격을 규정하곤 했습니다. 게다가 가장 대표적인 또 오해가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자격 논란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양자, 다시 말해 사도들과 고린도 성도들 간에 깊은 골과 오해가 심각할 정도였고 그런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큰 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벌어져 있었죠. 자, 그 속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런 문제점들을 듣고 나서 가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바울이 어느 정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성도들이요 이렇게 표현도 안 하고 아주 특정 지역의 성도들의 명칭을 거론해서 고린도인들이요라고 특별히 지목해서 거론을 합니다. 그만큼 이 교회에 갖는 바울의 애정은 남달랐어요. 우리는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할 일 다 했다. 손 털고 끝나면
이런 고민 이어서 연결시켜서 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가르친 것으로 손턴다. 끝났다. 보통 여기까지는 누구나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항상 이들을 마음에 품을 때 가장 중요한 태도가 상품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대했다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상품은 달라요. 상품은 서로 비교도 할 수 있고 못 쓰면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포이에 말하는 작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작품은 아직 과정이 남았고 계속 만들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된 계획과 그림이 나올 때까지 그 책임을 맡은 사도는 그 수고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선생의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마음이죠? 아비의 마음이에요. 그 아비의 마음이 이렇게 절절한 단어 채택으로 오늘 후대들에게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2절을 보십시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 말을 내가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이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지금 바울은 이걸 변명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자신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거를 밝힐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갖고 있던 사도들에 대한 또 우리에 대한 오해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서신에 남기면서까지 밝힙니다. 그리고는 결론이 중요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끝에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사도들에 대한 성도들 입장에서의 영접이에요. 영접을 한다는 것은 대접을 한다는 뜻이죠. 과연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에 대한 진정한 대접은 뭘까요? 어떤 육체적인 대접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도 그쪽은 아닌 걸로 수식어를 담고 있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럼 마음으로 영접하는 요구나 내용이나 태도는 뭘 도대체 영접하라는 뜻일까요? 이건 사실 다른 말로는 대접하라는 의미거든요. 우리를 좀 사도들답게 대접해다오. 이 양자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보통 일반 목회 현장에서도 목회자들이 이 대접의 문제에 시험이 걸리거나 또 유혹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봐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마음으로 우리를 대접해라, 우리를 영접해라 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육체적인, 육신적인 대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대들에게 목숨을 걸고 전하고 가르쳤던 복음의 내용대로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우리가 걸었던, 앞서 보였던 그 길을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고 따랐으면 좋겠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종종 자주 표현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본받는다는 말은 굉장히 교만하거나 당당한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기준 뒤에 서자 그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누구 뒤에 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 뒤에 본인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가르침을 받고 나를 따르는 자는 결국 누구를 봐야 돼요? 바울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 뒤에 섰다면. 그래야 그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통 조회 시간에 줄을 서게 되죠. 그럼 맨 앞에 키 작은 애들이 보통 기준이 됩니다.
너 기준해. 그러면 이제 손을 들고 기준 합니다. 이게 본이 된 거예요. 이게 본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쭉 줄을 맞춰서 서면 전체 오하열이 질서정연하게 맞아지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은 나는 그리스도 뒤에 서 있다. 그러니 너도 내 뒤에 서면 된다 그 말이. 그런 차원의 본받으라는 얘기지 내가 본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그 얘기를 여기는 다른 의미로 바꾸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기를 원한다. 일단 사도들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먼저 죽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매맞고 갇히고 굶주리고 헐벗고 위협을 당하고 무시무시한 고난이 한 번도 그들의 주변을 비껴갔던 적이 없어요. 언제나 그런 고난들을 정면으로 맞았습니다. 그 일이 항상 사도들에게 있었고 교인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었죠. 사도들이라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런 고난이 끊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길의 의미를 제대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까닭에 생겼던 오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 편지를 가지고 갔다가 돌아옴으로써 바울은 확신을 얻은 겁니다. 어떤 확신을 얻었는가 하면 5절을 한번 볼까요? 4절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지금 바울이 굉장히 조금 흥분했어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자랑할 것도 많고 담대할 것도 많다.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지금 위로가 넘친다. 무슨 일이 있었나? 보냈던 디도가 돌아왔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그렇게 많은 문제가 벌어졌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듣고 제일 믿음직한 디도를 선택해서 편지를 들려 보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이 돌아오는 시간까지 바울의 마음은 새카맣게 제가 되었어요. 아하, 이게 뭐 문제가 생겼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격렬한 또 반항을 했구나. 이제 이들과의 관계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별별 불길한 예감들이 바울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뭐 오늘 같은 경우에야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지역이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워낙 이 소통이 발달되어 있어서 동시대에 동시간 우리가 서로 정보를 다 공유할 수 있지만 이때는 배 타고 말 타고 걸어서 외에는 소통의 수단이 없던 때입니다. 보낸 디도가 돌아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은 고린도 전서란 말이에요. 굉장히 격렬한 내용이에요. 꾸짖고 꾸중하고 야단치고 나무라고 지적하고 전부 이런 내용들이에요. 아, 이 편지를 이 사람들이 받아들자 말자 디도를 못쓰게 만들고 격렬하게 반항을 했나? 대체 어떻게 된 건가? 왜 이 사람은 연락이 없는 건가? 그렇게 디도가 돌아오기를 어떤 응답을 가지고 회신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목을 빼고 기다리는 가운데 바울은 가슴이 새까맣게 탔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별별 상상을 다한 겁니다. 근데 사람이 그런 상황 속에 상상을 하는 것은 불길한 상상을 많이 할까요? 긍정적인 상상을 많이 할까요? 아, 괜찮을 거야. 곧 올 거야. 어디서 뭐 잠깐 놀다 오나 보지 뭐. 그러고 할까요? 아니에요. 어떤 그 분이 그 연구를, 리서치를 하나 했는데, 긍정적인 사람이 오래 살까요? 부정적인 사람이 오래 살까요? 부정적인 사람이 오래 산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긍정적인 사람은 건널목에 서서도 아이 차가 쓰겠지 뭐 그러고 간다는 거야. 차가 왜 서? 지가 기다렸다 가야지. 난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웃었어요. 아 정말 그렇기도 하겠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이 일찍 죽는 경우가 많대요. 너무 긍정적이다가. 자, 뭐 이건 좀 웃으라고 한 얘기고, 그럴 때는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짙어오는 법입니다. 그런데 디도가 왔어요. 얼굴이 밝아요. 환해가지고 왔어요. 아유 선생님 걱정하셨죠? 저도 애가 탔습니다. 빨리 와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아, 좋은 소식이라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정말 운동력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제 손에 들려 보낸 그 편지를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이 회람하여 읽고 전부 통회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들의 잘못된 삶을 고쳤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는 순간 그간의 모든 시름이 눈 녹듯 석판에 버터 녹듯 싹 녹아내린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바로 그 보고에, 디도에 돌아온 보고의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지금 4절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오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지금 디도가 옴으로 위로가 되었어요. 첫 번째 위로예요. 두 번째는 그 디도가 옴으로도 위로가 됐지만 그가 갖고 온 소식 때문에 위로가 됐어요. 근데 그 소식 중에 어떤 소식이 있는가 하면 7절을 잘 보세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자, 무슨 소식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디도가 갖고 온 소식 속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를 그렇게 열렬히 사모하고 있었습니까? 예, 사도 바울을 사모하고 있었어요.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렸던 그 첫 사도를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격렬하게 자기를 헐뜯고 무너뜨리고 반대만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그 반대와 격렬한 모진 공격을 또 무시도 할 수가 없었어요.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문제가 생긴 소통의 끈을 터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써서 야단칠 건 야단치면서 자기가 풀 것은 풀면서 디도를 보낸 겁니다. 근데 디도가 갖고 온 소식은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을 받고 소통 가운데 돌아온 거예요. 그 바울이 이 문제를 듣고 나서 내가 너희를 참 기쁘다, 자랑스럽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에 대해서 내 마음이 담대해졌다. 그 말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장벽이 있을 수 없다. 그 말을 담대하게 내가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결론 끝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아직은 오리무중이에요. 그런데 8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자,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디도편에 매우 심각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속에 일어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지적해서 고치고 신학적으로 바로잡고 글을 써서 보냈는데 걱정이 된 거예요. 아, 디도가 오지 않으니까 한켠에 무슨 생각도 있었는가 하면 아, 내가 좀 너무 심하게 글을 썼구나.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후회했다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후회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는 표현이 아니고 사실은 수사적 표현입니다. 내가 좀 심하게 했나? 이런 마음을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우리도 부모님들이 자녀들 양육 과정에서 얼마나 마음이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저 자식을 저 괜히 낳아가지고 그 진심일까요? 아, 어머니는 나를 괜히 낳으셨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맹꽁이들이 있나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수사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후회했다는 말은 바울이 실수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그 정도로 걱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는데 그 잠시 잠깐 피차 가졌던 걱정이 과연 무슨 결론과 결과로 이끌어가는가를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하십시다.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실은 1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한번 11절만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보라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해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어. 아멘. 사실 오늘 진짜 주제는 위로가 아닙니다. 위로를 통한 거룩이에요. 왜 거룩이냐 하면 오늘 이 모든 단락의 끝이 11절 마무리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깨끗하다는 게 뭡니까? 거룩이에요. 그 여기서 깨끗한 상태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죠? 얼룩도 없고 흠도 없고 그런 상태일까요? 성경에서는 그런 걸 거룩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성경에서 거룩의 개념은 하나밖에 없어요. 임향한 일편단심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이게 가장 거룩한 태도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상황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입니까? 근심과 염려 가운데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여러 가지 항목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러는 전전긍긍 조마조마. 자, 오늘 주제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늘 전전긍긍 조마조마예요. 그게 없으면 사람이 맹해지는 거 아세요?
긴장이 없으면 사람이 풀어지고 잡초화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항상 한시도 허리에 힘을 놓지 않도록 전전긍긍 조마조마 이 길을 걷게 하세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오직 누구만 바라보도록? 주만 바라보도록. 보니까 그게 은혜였다고요. 그게 은혜였다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만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동시에 바울도 그 편지에 회답을 기다리는 가운데 걱정투성이었어요. 자식 많은 부모가 바람잘날 없듯이 여기저기 걸쳐놓은 개척해놓은 교회 많은 성도들의 다양한 정황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가운데 평생 그 선교의 사역을 놓을 때까지 바울은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정말 매일 가슴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경험을 한 겁니다. 이거는 사역자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늘 조마조마하고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오직 주만 바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진짜 위로라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게 된 것이 참된 위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교회 일을 하든 쉽게 그냥 막 생각되는 대로 되어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또 기도하게 만들고 매달리게 만들고 전전긍긍하게 하고 조마조마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특성은 딴 거 없어요. 나만 봐. 참 욕심장이세요. 너 나만 봐야 돼. 근데 이것은 맞는 개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우리가 다른 한눈 파는 걸 견디질 못하세요. 그런 참 좁쌀 같은 하나님의 일면을 보면서 우리는 또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전전긍긍하시나?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진짜 은혜예요. 송태근이가 송태근이를 어느 정도는 알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알잖아요. 다 잘 돼 보세요. 누가 새벽에 나와요? 다 잘 되는데 누가 밤잠을 못 이루고 기도 자리에 나와요? 예?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얘기를 깨끗게 했다는 말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없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깨끗게 된 신랑 신부 가장 깨끗한 관계는 뭐예요? 서로만 바라보는 상태를 가장 거룩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눈 팔 수 없는 상태. 믿습니까? 오늘 그런 성결과 거룩이 또 진정한 주님의 위로가 우리 모든 3.1교회 성도들 한 주간 속에 힘있게 선교의 현장에까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